이번 시간에는 원노프 고리 만든 후 지지대의 이회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노프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프를 짧은 노프를 가지고 이회전이죠. 그래서 고리 속에서 삼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회전, 3회전이죠. 3회전입니다. 그래서 로프를 좌우로 흔들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에 감싼 후 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2회전을 합니다. 2회전, 그래서 고리 속에 3회전을 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2회전에 한번더 빠져보겠네요. 자, 3회전 하겠습니다. 회전수는 많을수록 탈락 현상이 줄어들겠죠. 조임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프를 고리를 만든다 했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지지대에 한번 감았죠. 그래서 두번 감아졌습니다. 이 고리 속을 3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이죠.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겨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가닥에 고리를 만든 후 짧은 노프를 가지고 지지대의 전체를 두번 감쌉니다. 감쌌죠? 여기서 고리 속에서 3회전 한다는 얘기죠. 고리 속에 3회전. 둘, 셋, 3회전이죠. 밑으로 당겨주고 접은 상태에서 강하게 당겨주면 되겠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원노프에 고리를 만든 후 지지대에 2회전 하는 매듭이죠. 고리 속에 3회전을 했습니다. 지지대 2회전, 2회전, 고리 속 3회전입니다.